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가격이 무려 5구는 3억 5천이고요. 전용 84도 그러니까 5억을 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계약금까지 한다면 3억 정도가 있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의 정도가 높은 단지는 아니라는 뜻이죠.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입니다. 지금 저는 평택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평택역 인근에 답사가 있다고 해서 왔고 답사를 지금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산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사전 청약이 나오고 이번에 본청약으로 나온 곳이 두 개 단지인데요. 지금 살펴볼 곳은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라는 곳입니다. 위치는 오산시 탑동 148번지이고요. 총 1136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10월 28일부터 청약에 돌입하게 되고요. 입주 예정은 2025년 11월이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라서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가격이 무려 5구는 3억 5천이고요. 전용 84도 4억 9천. 그러니까 5억을 넘지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잠깐 돌려서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주십시오. 저희 같은 유튜버들 입장에서 이 좋아요 하나가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오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산의 전경을 지금부터 담아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오후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는데 회사 일이 많다 보니까 오는 중에 업무 보고 바로 오지를 못해가지고 4시 정도 됐습니다. 이 위에가 오산대역이고요. 오산대역은 인프라가 웬만큼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가면 되게 좋습니다. 다시 오산역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가수동이 나오는데 여기가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던 금강 펜테리움. 여기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이렇게 길을 따라서 쭉 가게 되면은 이 밑에 우미린 센트럴시티가 있습니다. 오산이라는 도시를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일대 분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부터 갈 곳은 오산역이고요. 이 단지는 오산역 역세권은 아니에요. 이번 예정지로 가는 길에 그 풍경도 담을 겸 해서 겸사겸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확실히 차가 많네요. 지금 여기는 오산역 인근이고요. 우미린을 먼저 한번 가볼까 해요. 지금 보이진 않는데 우측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여기가 정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죠. 정면에 보이는 저런 단지들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단지들입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정지가 나오게 됩니다. 새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지금 여기 있는 단지들은 정면에 보이는 LH를 제외하고는 아직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이에요. 얼마 뒤면 여기에 사람들이 꽤 북적거리겠죠. 오른쪽에 있는 곳이 한신더유고요. 이 일대 아파트들은 입주 시기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오산세교 한신더유가 25년에 입주 예정이고요. 이번 주인공이죠. 여기도 25년.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호반서밋이 26년. 여기가 예정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 기존 단지와 신축 단지들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일대는 아직 입주한 단지가 없기 때문에 시세를 가늠하기가 어렵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지어진 지 25년 혹은 30년 된 아파트들인데 브랜드 아파트들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은 브랜드가 있다라고 하면 지어진 지가 좀 오래됐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이런 빨간색 단지들은 아직 입주 전인 아파트들이죠. 이런 곳들은 시세가 형성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입지도 살짝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일대는 지금 분양가로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 말고 일반 단지들이 5억 이하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공고가 나온 단지 분양가가 5억이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가격이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냥 다른 단지 분양가만 생각을 한다면 5-6억까지는 받아도 되는 가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일대가 한 가지 아쉬운 건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지금 정면에 빨간색 저기 있죠. 정면 빨간색이 호반 서밋이고요. 지금 정면에 뭐 공사하는데 이런 데 보이시죠? 펜스. 여기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 왼편에는 우미린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꽤 크죠? 여기도 아직 우미린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면에 호반 서밋이 보이게 되고요. 이건 호반 서밋이에요. 그래서 호반 서밋, 우미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학교가 진짜 가깝죠? 다 지어지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총 1532세대 중에서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1136세대입니다. 이번 공고가 나온 곳 위치는 여기고요. 오산세교가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곳이 2지구고 우미리는 2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약간 연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 있잖아요. 여기가 3지구인데 3지구는 아직 예정이에요. 언제 들어올지는 몰라요. 3지구 입주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지구 내에서 우미리는 외곽이라고 볼 수 있는 위치지만 3지구가 생기게 되면 갑자기 중심지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일대 호재는 오산역 GTX 그리고 오산세교 3지구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산역하고의 거리가 가깝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이 일대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산업단지가 직장인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중교통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역이 가까이 있다면 가격 상승에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지에서 초등학교가 가깝고요. 중학교는 조금 애매한 거리에 있는 것 같고 좋은 거는 고등학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택지개발지구에는 고등학교가 흔치가 않아요. 서울에도 고등학교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가까이 지어진다는 거는 꽤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360 카메라를 설치를 했고 360 카메라로 전경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미린을 향해서 다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힐데스하임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약간 좀 더 빨간색 이거는 호반섬이시고요. 여기 바로 제 옆에 있는 여기가 우미린입니다. 네, 오른쪽에 우미린 단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쭉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가 꽤 크죠? 지금 저는 한신더유에 있고요. 한신더유에서 힐데스하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자금 플랜을 짜볼 텐데요. 자금 플랜을 짜려면 전세 가격을 알아야겠죠. 이 일대 전세 가격은 전용 84를 기준으로 2억 중반으로 추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예정지고요.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최근에 입주를 한 단지가 있습니다. 중흥 S클래스 에듀하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659세대 지금 1년차 2024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됐죠. 지금 이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세가 형성되는 게 2억 중반에서 후반 사이인 것 같아요. 그나마도 몇 개가 없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입주를 10월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2억 9천 하나 있고 2억 8천 하나 있고 2억 6천짜리가 있는데요. 이걸로 추정해 본다면 크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미린 입주할 때도 2억 5천으로 계산을 해야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억 5천으로 계산해 볼게요. 전용 84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가는 4억 9천만 원이고요. 계약금 10% 4,900만 원이고요. 입주할 때까지는 이 계약금만 있으시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전세를 주신다. 전세는 2억 5천 정도로 안전하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 입주할 때 2억 초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계약금까지 한다면 3억 정도가 있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입주를 한다. 그렇다면 주변 시세를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분양가라고 계산을 하게 된다면 잔금 대출은 3억 원 가까이 나올 것 같고요. 입주할 때는 1억 8천만 원이 추가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금까지 해서 2억 초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힐데스하임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군요. 지금은 도로 같은 기반 공사들이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는 동선하고 나중에 단지가 들었을 때 동선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힐데스하임을 가고 있고요. 힐데스하임으로 가는 전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은 아직 정비가 덜 된 것 같고요. 지금 제 오른쪽이 힐데스하임 예정지입니다. 현장이 보이시죠? 지금은 아직 길이 개통이 안 돼서 바로 갈 수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여기에서 우미린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 지역이 나오게 되고요. 정면에 지금 보이는 저 단지가 호반 서밋입니다. 아까 호반 서밋 본 길에 뒤측으로 오게 되는 거죠. 지금 제 오른쪽이 힐데스하임이거든요. 힐데스하임에서 넘어오려면 이 길을 건너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길이 개통이 안 돼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것 같고 이곳은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조금 다릅니다. 오산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 먼저 30%를 배정하고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 20%.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 여기를 말하는데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50%를 공급합니다. 이번에 나온 곳은 모두 전용 8호를 넘지 않기 때문에 추첨제 60%를 적용받습니다. 민영주택이고요. 비규제 지역이고 재당첨 제한 10년이 있고 전매 제한 3년이 있고요. 거주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고요.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의 정도가 높은 단지는 아니라는 뜻이죠. 계약금 10%고요. 계약하실 때 1000만 원을 내고 12월 23일, 왜 12월 23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머지 금액을 내시면 됩니다. 중도금 60%고요. 모두 대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산시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은 발코니 확장비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전용 84를 기준으로 3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단지도 많은데 360만 원이면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옵션들도 일반적인 수준이고요. 오산 세교도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큼직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는 전경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보고 있습니다.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정면에 지금 공장 같은 게 보여요. 오산역하고 가까운 곳은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저는 공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나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나는 내 집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은 방금 둘러본 그 지역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현장 답사를 다 마쳤고요. 자, 지금까지 오산세계 우미린 센트럴시티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